자, 다시 한번 또 어린이 공원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주전동. 살기 좋은 울산으로 힐링하러 오십시오. 울산 동구 북구로 놀러 오십시오. 자, 다시 제가 남목동으로 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면으로 보이는 곳이 바로 남목입니다. 아, 제가 남목동을 향해서 한번 영상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새 길이고 터널 가는 길이고, 이 길은 옛날 구길입니다. 아, 남목 동부 아파트. 또 게이트 볼장도 있고요. 자, 아, 남목동 향해서 또 제 외발 힐은 울산 동구를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우회전 금지입니다. 자, 원래는 주전 봉수대가 저기 있고, 원래는 이쪽으로 버스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시내버스가. 그래서 저는 자전거 길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로 가도 되고 이쪽으로 일방통행입니다. 이제 내려온다고 생각하시고 영상을 찍겠습니다. 울산 동구 남목 3동입니다 여기는. 정면에 요 산 너머 동부 아파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파트, 아주 유명한 동부 아파트. 자, 이렇게 어린이 공원도 있고요. 산책하기 정말 좋고, 자전거 하이킹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옵니다. 불안한 눈빛과 천년 같은 사랑 난 후회하니까 사랑하니까. 아이고, 오른쪽에 터밭이 많네요. 아, 가을입니다. 정말 시원합니다. 아우, 물, 계곡에 흐르는 물소리.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알아 나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아, 121번 버스 추천드립니다. 아, 저 버스가 북구로 가는 겁니다. 정자까지. 정자에서 또 산화동, 북구 산화동까지 가는 버스인데, 드라이브 길 코스가 굉장히 그 동해안 도로를 타기 때문에 주전 해수욕장, 정자, 산화동까지 다 경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전 십리 북구길 같이 사진 찍자 말이야이. 자, 다시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가을입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입니다. 이번에 전라도 강주 출신 저랑 갑장이더라고요. 한강님이. 이야, 그래서 한강님 이번에 책 인터넷으로 주문 신청했습니다. 노벨 문학상, 그리고 김대중 고 김대중 대통령님, 전남 목포 신안군 출신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야,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도 진짜 참 상 하나 받으셔야 되는데. 인권상, 노벨 인권상, 더불어 사람이 먼저인 세상입니다. 우리 한강 작가님 찬사를 보냅니다. 그 시기가 통하는 세상, 전라도 강주 출신 한강님, 한강 작가님,
아, 감동입니다. 노벨 문학상. 세계의 기적입니다. 더더더 흥해라. 그 시기가 통하는 세상을. 남과 북이 통일이 문제가 아니라 전라도와 경상도가 통일이 문제입니다. 대략 한 3km를 타고 왔습니다. 자, 정면에 보이는 곳이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여기 공원입니다. 공원. 아, 차들이 많죠. 아, 예. 이야. 네. 주차 시설은 무료네요. 이야. 어린이 놀이 공간입니다. 아, 우리 꿈나무 미래의 우리 유산, 우리 청소년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더불어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자, 초아의 봉사탑. 자, 이쪽에는 이제 놀이 기구들이 있네요. 아유. 그네도 있고, 공원이 놀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는요. 자, 놀이시설 뷰가 됐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한번 뷰를 볼까요? 아,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아이고, 나무로 만들어서 멋지네. 야,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울산 동구는 이렇게. 잔디구장 잔디 썰매가 있네. 이야, 별게 다 있네. 우와. 이야. 이야, 멋지게 만들어놨네. 뷰는 이렇습니다. 오. 여기는 무슨 공원이냐면은, 자, 세평 어린이 공원입니다. 울산 동구 남목 3동입니다. 분위기가 됐습니다. 아, 멋지게 만들었네요. 자, 여기는 레일 썰매라 그러네요. 레일 썰매. 아, 자. 운영 시간은 이렇습니다. 5세 미만 유아만 사용할 수, 5세 미만 유아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네요. 야. 이거 타는 거는 무료나요? 아, 야. 출발! 이야. 레일 썰매장이네요. 자, 이제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화장실도 있고요.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저 위에서 일방통행으로 내려오는데 양통행은 되네. 저 공원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 밑에 주차장에서 올라올 수 있고 내려갈 수 있고, 주차장까지만 양방통행이고 주차장 밑에서는 일방통행길이네요. 자, 요 고개만 넘어가면 바로 남목동입니다. 동부아파트. 이상으로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